굴가의 한의사 김경호 원장의 건강 거시기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OBM 스피치 원장 김효석이고요. 쿨가의 한의사 한약박사 김경호입니다. 예, 본인의 몸으로 직접 다 체험하고 테스트하고 임상실험해서 하는 것만 하시길 유명한, 직접 본인이 직접 다리고 만든 경업고 경업단으로 만드는 고집이 센 한의사십니다. 아, 제가 먹어봤는데 일단 보약이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?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마셔도 돼요? 원래 그 약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제가 고약이? 볼 때는 워낙 쓴 걸 드셔가지고 그 정도도 달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? 어릴 때 한도 먹어서 진짜 잘 먹어요 저는. 네네. 어릴 때 늘 뭐 몸이 약해갖고 그냥 한약을 달고 살았으니까 뭐 웬만한 거는 쓰지도 않아. 그 요즘에 어머니가 아직도 저를 챙겨주세요. 아직도 칠순 하천 넘으셨는데도 누가 이제 아는 분이 그 인삼밭을 하시는데 인삼꽃을 따가라고 해요. 그러면 하셔갖고 인삼꽃을 큰 멍에 펌프대기를 따와서 그걸 말려갖고 그걸 이제 건강원에 보내서 엄청 쓰더라고요. 인삼꽃이. 그럼요. 떨고 쓰고. 그래서 거기다가 배에다가 대추에다가 해갖고 만들어서 주세요. 좀 맛있어요. 최고 약입니다. 그렇습니까? 인삼꽃? 그렇게 좋다면서요? 꽃 중에 최고의. 우리가 이제 혹시 아시나요? 꽃요리. 네, 꽃요리, 뭐 꽃밥 많죠. 이런 거 먹고 그래요. 네, 꽃요리 중에 인삼꽃. 장난 아니십니까? 그렇습니까? 그럼요. 아이, 하긴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? 그럼요. 그 생존을 위해서, 그 번식을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, 꽃이라는 게. 어차피 인삼 전체에서 그게 꼭 뿌리로만 있으란 법이 없고, 뿌리에 있는 영양소가 줄기를 타고 잎을 걸쳐서 또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니까. 뭐 그게 근데 그 귀한 있잖아. 거를 인삼밭 분들은 왜 와서 따가세요 이럴까요? 뭐 처리할 게 없거든요. 나중에 그게 아마 그 상업적으로 이용이 된다면 아마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. 근데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또 친한 분이시니까. 그러니까 친, 엄청 친한. 네, 네. 일반적으로 한 50년 지기니까 우리 네, 어머니랑.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. 그래요? 네네. 열심히 먹이네 지금. 그럼요. 최고. 그냥 어머님 정성이 90인데 정성이 먹으라고 해서 먹는데. 그러니까 늘 전화하면 그 먹냐 그러는 거예요. 내가 먹어요. 근데 자꾸 까먹거든요. 네, 제가 볼 때는 김효석 대표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이렇게 열렬적으로 그 힘이 장난한 이유가 인삼꽃과 어머니 어머님의 정성이었다. 어머니 정성. 네. 그 이게 이제 보약이죠. 평소에. 네, 보약이라는 건 꼭 아파서만 먹는 게 아니라 건강을 또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드시죠. 한의원 가서 드시는데 이 보약이 꼭 먹는 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 들었어요. 네네. 그렇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 예전에 나온 옛날에 그 의사분 중에요. 손사막이라는 분이 계세요. 손사막? 네. 손사막 선생님이 쓰신 글 중에 보면 그 식보, 신보, 정보, 식보, 약보라는 용어를 써서요. 정보는 신보, 정신적 보양만 못하고, 신보는 정을 보호해주는 것만 못하고, 약보는 식보만 못하다. 이런 말을 써놨거든요.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. 우리가 보약을 주거나 건강하게, 이 보자는 방법은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. 몸을 건강하게 해줄 때의 방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답형으로 생각하시는데 이 네 가지 사이클을 꼭 늘 생각하면서 치료하시면 좋습니다. 먼저 보세요. 신보, 정신적 보약을 줘야 된다. 마음을 안정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화나지 않도록 하고 스트레스 잘 풀고 즐겁게. 그게 중요하잖아요, 진짜. 굉장히. 그러니까 음식을, 그거 되게 중요하죠. 예, 예. 좀 더 한번 예를 들어줄 텐데요. 그렇게 정신적 보약을 줘야 하고. 정신적 보약. 두 번째 보약은 정보. 정보? 육체적 건강. 육체적 건강. 예, 그렇죠. 가볍게 움직여주고 운동해주고 그런 그렇죠. 보약을 반드시 먹어야 걷고, 된다. 걷고 가벼운 운동부터 그러고 나서 신보. 신보. 아니 식보. 식보. 그 다음에 먹는 보약을 먹는다. 우리 일반적 음식을 통해서 몸을 건강히 하는 방법. 마지막으로 약보. 약보는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? 예, 약을 주는 거죠. 약을 주는. 식보와 약보의 차이는 딱 한 가지죠. 의사가 주면 약보. 약보. 내가 먹으면 식보. 네, 오렌지를 식보. 의사 선생님이 주면 약이 된다. 약이 이따 이 처방이니까. 네. 본인이 먹으면 식보죠. 어찌됐든 이 단계로 늘 생각해야 된다.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? 우리 음식을 줄 때, 네. 야, 이 음식이 이런 효능이 있어. 이거 먹으면 몸이 좋아질 거야. 근데 이렇게 주는 거죠. 야, 이 음식 먹어. 그러면 건강해져. 이러면 좋아질까요? 아니죠. 정적으로 스트레스 받겠죠. 야, 먹고 떨어져. 그런 거죠. 그러면은 아마 이 순서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주겠죠.
아,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널 위해서 이런 걸 준비했어. 근데 이 음식 먹기 전에 신보예요. 어, 정식 신보. 보약을 줬죠? 어. 두 번째. 야, 이거 먹기 전에 우리가 너무 좀 오래 앉아있거나 이렇게 해서 좀 소화가 안 될 수 있어. 나랑 같이 좀 걷다 올까? 운동하고 나고 잠깐 움직이고 나면 밥맛이 더 좋잖아. 아. 나랑 같이 잠깐 산책하고 와서 이 음식 먹자. 음식 먹기 전에 그렇게 해서 한번 돌고 온다면 정보가 되죠. 그 다음에 이 좋은 음식을 준다면 훨씬 더 좋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항상 정신적 보약을 줬는지 육체적 보약을 줬는지 이걸 반드시 생각한 이후에 식보를 생각하시는 순서로 여러분들 하신다면 더욱더 건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, 신보. 신보, 정보. 그러니까 신, 그러니까 좀 정신. 신을 믿는 것도 예, 보약이겠네. 신을 믿는 거. 신보, 신. 할렐루야. 신보를 하는 게 이게 좀 더 들어가면 이런 게 있어요. 어. 신보를 하는 게 뭐죠? 주로 종교 활동이죠. 종교 활동. 그러니까. 그리고 마음에 돛 닦는 거. 돛 닦는 거. 예. 그다음에 뭐 심신 수련하고. 아, 그래서 이렇게 수시로 산에 들어가서 예, 돛 닦으시는구나. 예, 그것도 그런 일환 중에 하나고요. 아, 두 번째 명상도. 예, 그건 마찬가지입니다. 그게 정신적 보약이고요. 온갖 스트레스를 산에 올라가서 자연에 풉니다. 자연은 말 없이 들어주지요. 그리고 이제 육체적 보약을 하게 되죠.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 보약을 하게 되는데 항상 그 순서를 생각하셔서 육체적 보약은 누가 하시죠? 피트니스 아니 운동선수들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합니다. 그 다음에 식보는 주로 상업적으로 많이 이용하죠. 약보하고 왜냐하면 사실 자 보세요. 정신적 보약을 산업화 시킬 수 있을까요? 아 힘들어. 힘들어요. 힘들어. 육체적 보약을 산업화 시킬 수 있을까요? 뭐 산업화까지는 안 돼도 뭐 대단하게 대량으로는 안 돼요. 네, 공장에서 찍어 만들 수 없으니까. 그러니까, 근데 식품은 가능하다. 식품은 가능합니다. 건강식품 시장이 어마무지하죠. 네. 그래서 사실은 산업화 이후에 우리가 놓치는 거, 우유 요즘에 뭐 고혈압이든 당뇨병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신보와 정보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식보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뭘 먹을까보다. 내 마음이 얼마나 즐거운지 보시고 내가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. 고혈압, 당뇨병 두 가지 다 치료할 때 이렇게 말하죠.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. 즐거우셔야 됩니다. 행복하셔야 됩니다. 늘 웃고 지내세요. 두 번째, 운동하세요. 살 빼세요.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? 고혈압도 당뇨병도 여러분들 모든 성인병 신보, 정보 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식보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. 근데 힘들어. 그게 보면 주변에 대부분 먹는 걸로 해결하려 그래. 먹는 걸로. 걸로. 왜 그런 줄 아세요? 편하잖아 그게. 예. 먹는 거는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. 아. 음식은 나한테 너 왜 나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.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식보입니다. 아 그래서 그렇구나. 이게 뭐 운동하러 가면 자꾸 뭐 시키고 뭐 하라고 잔소리하고 뭐 이래요. 정신적인 것도 그렇죠. 너 이런 마음 가져라. 자, 가져라. 뭐 해라. 그리고 뭐 비워라. 뭘 비워. 아우 막 자꾸 생각나고 막 이러고 막 힘들어. 네. 근데 식보는 그냥 뭐 먹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먹습니다. 맛있는 거 먹고. 네. 이 먹는 것이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. 네. 너무 그쪽에 한쪽에 치우시면 안 되겠네. 아, 이제 알았습니다. 보약은 먹는 것만이 아니다. 근데 우리가 지금 먹는 걸로 해결하고 있다. 그 운동하고 정신적인 보약 이 부분을 채워야 되겠습니다. 또 배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쿨가이 한의사 김경호 한의학 박사, 저는 네. 설득 박사 김효석 네. 박사 두 박사.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했네. 우리가 두 박사네. 그래도 김효석, 김경호. 그래. 그것도 예, 좀 뭔가 있습니다. 김두관네, 김 박사. 자, 김 박사 둘이서. 아, 김 박사님. 아니 죄송합니다. 저희가 이거 하느라 힘들었거든. 박사 공부하느라 정말 힘들어. 그래도 이런 팀 한번 자랑 한번 해야지. 죄송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네.